평안하십니까? 오늘은 10월 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기쁨, 감사, 은혜 풍성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장 12절입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아멘. 욥기 4장에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말해주었던 그 내용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한절 한절 읽다 보면 엘리바스가 참 똑똑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식도 방대하고 깊이도 있습니다. 언변도 화려합니다. 신학적으로도 크게 흠잡을 곳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부터 보시면 엘리바스는 신비한 영적 체험도 했습니다. 13절에서는 환상도 보았고요. 14절에는 뼈마디가 흔들리고 15절에는 몸의 털이 주뼛해지는 신비한 현상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엘리바스가 고난 중에 있던 욥을 방문한 이유는 시간이 남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욥을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욥은 엘리바스에게 위로를 받지 못했지요. 도리어 상처만 받았습니다. 엘리바스가 악한 마음으로 그랬을까요? 불난집에 부채질하려고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 욥을 위로하고 다시 세워주려고 애썼습니다. 그에게는 지식도 있었고 믿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부족했지요. 기다려줌입니다. 욥기 2장에 보면 욥의 고난 소식을 듣고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밤낮 7일을 욥과 함께 하면서 그의 곁에서 울어주었습니다. 그의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참 좋은 친구들이죠. 그런데 7일이 지나서도 여전히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며 괴로움 속에 헤매고 있는 욥을 이 친구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욥기 4장에 친구 엘리바스의 긴 훈계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일 정도 곁에서 같이 있어주면서 울어주면서 아파해 주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7일을 실컷 울었으면 욥도 이제는 다시 제정신을 차리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객관적이 아니라 내가 욥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재산도 사랑했던 자녀들도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는데 그 슬픔과 절망감이 어떻게 7일 만에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그 아픔과 슬픔은 믿음의 높고 낮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나 아프고 누구나 회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엘리바스는 더 오래 기다려주지 못했습니다. 7일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성급했던 것이지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7일만 기다려주셨다면, 7일만 눈 감아주시고 7일만 용서해 주셨다면 우리들 중에 살아남을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기다려주셨습니다.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그렇게 오랫도록 기다려주셨습니다. 누군가를 바라볼 때 이 정도 기다려주었으면 변할 때도 되지 않았나, 왜 여전히 저럴까 조급한 마음을 버리시고 오랫도록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 모두가 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연약하고 허물 많은 저희를 끝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여 주심으로 이렇게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주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도 서로를 용납하며 사랑하며 기다려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